그 압박 면접 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아, 압박 면접은 요즘 트렌드에는 또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자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. 요즘은 면접자가 면접관을 통해서 회사를 바라보는 또 시각을 보거든요. 저도 압박 면접을 당했을 때는 이제 거의 뭐 긍정에 거의 밀어넣는 수준이니까 메시나 뭐 이게 호남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. 그런 경우 아 네, 그래요?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이 막 그냥 막 계속 이어지는군요.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.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본냐? 네, 해본냐? 차라리 그때는 잠시 시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리시거든요, 사실. 네,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네. 예, 내가 하지 않은 뭐 갑자기 막 그냥 내 생각도 전에 이미 네. 막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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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뇌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. 나도 모르게 입을 막 벌리고 있어서 뇌가 놀랄 때 있거든요. 또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어떤 질문이 있어요? 예를 들면 압박 면접은 이제 저는 영업직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사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는 제가 매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통제를 한다, 메르스 때문에.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겠느냐. 처음에는 바로 들어갈 수 없다. 그런데 미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다가가겠다. 커피도 이렇게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겠다 했더니 그래도 못 들어간다니까요,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럼에도 못 들어가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 이야기를 해도 이제 그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궁지에 모시는 거죠. 야,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게. 뭐 전화를 일단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전화를? 좋은 답변이죠. 전화를 먼저. 전화를 먼저 해서 뭐 네. 상황이 이런데 잘 계시느냐, 네. 뭐 괜찮으시냐, 네. 안부를 여쭤보고 무리한 영업보다는 네.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. 우리 기업의 이념과 그게 맞지 않느냐. 야. 네. 우리가 와우.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. 이 회사가 있는데 네. 네.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. 제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, 보니까. 아, 근데 합격하셨잖아요. 합격하셨는데, 뭐, 그래도 그냥. 합격한 게 중요한 건 하지만. 아니, 취업의 시니어도, 이렇게 네. 뭐 좀 탈락하는 또 경험이 또 있으실 네. 수 있잖아요. 사실, 그게 아까 압박 면접 했던 그 기업에서 떨어졌습니다. 아, 네. 아까 그 질문을 했던. 네네. 못 들어간다니까요?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약간 표정이 그때 순간 약간 그래 딱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. 뭔지 알겠어요. KTX 안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돌아올 때 느끼잖아요. 아 이거 실수다 내가.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좋은 인상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근데 또 네.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네. 아,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? 근데 막상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네, 그렇죠, 만약에 그렇죠.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면접관의 눈에 띌 수 있을까? 네, 네.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. 팍 들어오면 그렇죠. 당황하죠. 이제 뭔가 제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면접관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이제 면접자분들은 우리 이제 지원자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면 낮은 분도 계시거든요. 그 순간에 그래요. 진짜 인생의 기회이고 그게 그럴 때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그 친구들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정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굉장히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같거든요. 상실감이 좀 그렇죠.